이번엔 모든 걸 무시하고 가겠습니다. 오케이, 주의사항, 오케이. 자, 빨리 일단 이거 넘기고. 알았어, 저리 가. 저리 가라고. 그럼 결국에는 저 거울 속에 있던 여자를 대신해서 아까 그 여자아이가 들어가고, 그러면서 아까 그 귀신이 돌을 던지면서 깨트리면서 영원히 그 여자아이를 갇히게 한 거네요. 그죠? 자, 출발합니다. 가자구! 헤위그! 오늘 동아리 활동도 힘들었어. 빨리 집에 가야지. 달리기를 넣어줘야 되는데, 진짜. 페이스트 같은 거. 몰라. 안볼 거야. 보고 싶지 않아. 빨리 집에 가고 싶어. 집에 가서 치킨이나 시켜 먹어야지. 다음 날. 어제 치킨은 정말 맛없었어. 다음에는 다른 데로 바꿔야겠어. 오늘은 뭘 시켜 먹지? 호식이 두 마리 치킨? 글쎄, 뿌링클? 안볼 거야. 보지 않을 거야. 뒤에서 욕을 하던 말던. 신경 쓰지 않아. 땅땅 치킨. 마이웨이. 다음 날. 두 마리 치킨은 개 배불러. 남은 치킨으로 뭐 하지? 이 망한 오빠놈 취직 좀 했으면 좋겠다. 어? 대사, 새로운 대사야 저거, 그지? 망한 오빠놈 취직 좀 했으면 좋겠대요. 부끄러워서 집에 친구도 못 부르겠어. 교수님이 노인님, 이거 봐, 녹방 틀어서 방심하고 있었더니 다른 엔딩 보고 있어. 뭐야? 치킨 먹고 싶은 사람인가? 아,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서 뭐 해야 되지? 누구 있어요? 안 돌아볼 거야. 돌아봐야 되나? 무조건 여긴 돌아봐야 되나? 안 돌아보고 싶은데. 안 돌아보고 싶은데, 여기는. 어쩔 수 없이 돌아봐야 되나? 앞으로는 못 가요. 나왔어! 얍! 네 하복이 있길래 입어봤지. 어떤가? 아름답지 아니한가?
미친! 더럽다고! 밖에 나오지 마. 밖에 나오지 마. 일이 나해. 귀신이 빡쳤어. 귀신이 빡쳤어. 밖에 나오지 마. 일이 나해. 죽어. 어라? 몸이 움직이질 않아. 뭐지? 눈앞이 컴컴 그 밤이 왔나? 동생이여! 도와다오! 집이나 가자. 남은 치킨으로 뭐하지? 두 마리 치킨은 정말 개배불러. 여기까지. 이게 바로 약반의 엔딩이었습니다. 재밌었나요?